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전동 휠체어는 발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거동에 큰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는 이런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센터 5곳을 지정 운영해 상시 수리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최근 2년간 강서구에서 지정한 수리센터에서 수리된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는 1,200여 개에 달합니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직접 센터에 수리 신청하면 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가 지원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 즉시 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리해야 할 보조기기가 밀려 있으면 저희도 시간에 쫓겨서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교체도 가능한데 별도의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운행 중 휠체어가 고장날 때 수리기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긴급 출동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타이어 펑크 수리 서비스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및 긴급 출동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아파트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무관심하던 예전과는 다르게 관심을 갖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이웃 간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분야는 소통 주민화, 친환경 실천 체험, 취미 창업, 건강운동, 이웃돕기, 사회봉사 등이며 주민들이 제안한 분야별 사업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아파트 단지면 신청이 가능하며 총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 제안서와 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3월 5일까지 강서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택과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식광장 공지 새소식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밤이면 어두워서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던 개화마을 곳곳이 환해졌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방화동 개화마을 골목길과 이면도로에 보행자용 태양광 LED 도로 명판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구는 개화마을 일대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명판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와 일조량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곳을 선정해 태양광 LED 도로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LED 도로 명판은 도로명 주소가 눈에 띄어 야간에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고 LED 불빛이 밝아 여성과 노약자의 귀갓길,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LED 도로 명판은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이용해 전력을 충전한 뒤 야간에 점등하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서구는 그 밖에도 빛을 활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